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것은 만남과 이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만남과 이별이요. 네, 네. 평생 지속해야 하는 그렇죠. 숙제죠. 혼자 살 네. 수밖에 혼자 아니지 혼자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혼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왜 이러지? 그렇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기타의 이름이. Autumn Leaves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가을 잎사귀.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이라는 제목으로 고엽.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참 고엽이라는 말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그 이상하게 한문화했던 그런 제목들로 네. 그냥 맞아요.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그런 건데 맞아요. 딱히 그렇게 예쁜 어감은 아니거든요. 고엽. 고엽. 네. 그 약간 그 막 고엽제 이런 것도 있고 네. 하니까 고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사전적인 의미가 있나? 고엽 어학사전 마른 잎. 마른 잎. 네, 마른 잎이라고 하네요. 고엽 그냥 영어 사전으로 가면 dead leaf라고 되어 있고요. autumn leaves는 사실 추엽이라고 해야 맞죠? 추엽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맞는데 뭐 그런 걸로 낙엽도 네, 추엽도 아니고 낙엽도 아닌 그냥 고엽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loose le autumn leaves 그런 모델명에 어울리는 그런 외관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만남과 이별이라는 게 비단 뭐 연인과의 만남과 이별뿐만이 아니고 아 그럼요. 뭐, 네, 많죠. 그렇죠? 정말 뭐 사랑하는 그냥 사람을 뭐 이렇게 사별하게 되는 경우,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떠나보내는 경우 또 정말 제가 그 네. 너무 이제 딥해지니까 네. 제가 처음 만났던 기타, 어. 제가 처음 만났던 기타를 7년을 썼거든요. 어. 7년을 쓰고 그거랑 이제 이별을 할 때, 네 다른 아, 기타를 사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새 기타를 사면서 이야! 야, 평생 반복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기는 점점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루스 에리 어텀 리브스 같은 이런 기타의 경우에는 한번 같이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이별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별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까. 만남과 이별의 그 선상 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대의 기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 이제 더 이상 이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기타일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기타가 그 뭐냐 남쇼에서 이번에 콜트에서 이렇게 딱 앞에다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기타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콜트가 우리가 동네 분식집 같은 그런 느낌의 저가 기타들도 많이 만들지만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프리미엄급 호텔류를 그렇죠. 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동네 분식집에 호텔 조리장 출신의 뭐 셰프 뭐 이렇게 계시는 느낌인데 간만에 실력 발휘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248만 8천 원이거든요. 네, 뭐 원래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 190만원이라는 게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깎아주는데 깎아준 것 같지가 않다고. 근데 248만원은 진짜 비싸다. 네. 근데 199만원 또 비싸다. 네. 그쵸. 비싸다. 김밥 천국 가서 19,900원 주고 스테이크 정식 시켜 먹는 느낌이랄까? 근데 메뉴판에는 25,000원에서 할인이 적용되었다고 써져 있는 느낌? 그런 묘한 느낌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2cm 전장을 가지고 있네요. 이건 저희가 오늘 처음 해보는 기어이기 때문에 다 실측할 겁니다. 네. 네, 쉐입은 오케스트라고요. 탑에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르코테인데 이 지르코테라는 나무가 저희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결이 상당히 강해요. 네.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큰 결 말고 네. 큰 결 사이사이에 있는 결도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르코테가 보코테라는 나무의 친구인데요. 이게 둘 다 멕시코산 네, 나무입니다. 지르코테. 네, 보코테는 보코테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남미산 보코테.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보코테가 엄청나게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더 이거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의 무늬라고 해야 할까? 어떤 느낌의 무늬냐면은 이런 느낌의 무늬거든요. 보코테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뭐랄까? 세발낙지 그냥 낙지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의
여기 이제 보코테의 친구라고 하는데 이 지르코테가 지르코테 같은 경우에 수입 명칭은 이제 CIRI 해갖고 시리코테 이런 식으로 써 아, 있는데 이게 시리코테. 지리코테라는 내 명칭 애칭 같은 건가 봐요. 더잘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먹감나무라고 하네요. 먹감. 네, 먹감나무. 먹감나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신기한 게 이런 식이에요.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무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이런 식으로 정말 네, 화려하다. 그렇죠. 가운데 이 나이테가 너무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 네, 이게 정말 기후 때문에 그런가? 네,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컬러가 보코테가 좀더 강하고 지르코테는 짙은 회색과 브라운과 블랙을 섞은 색감이라고 하네요. 네, 목향 종합목재 블로그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출처. 네, 출처. 네. 이 무늬가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그냥 축구판만 봐도 나 고급스럽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살짝 느낌이 무거워요. 들죠. 네, 이거 좀 이따 무게. 무게를 지금 0점이 재겠지만, 안 잡힌 상태에서 네, 난리가 첫 기회, 나겠네요. 첫 기회. 네. 그리고 바디 솔리드 지르코테 이어 4개 마호가니 올라가 있고요. 지판에는 레지네이터 우드. 네, 지판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저는 딱 보고 그냥, 아, 당연히 에본인가 보다 했는데, 저 위에 무슨 이 그림을 그린 뭐 도료들 때문인지, 레지네이터 우드라고 되어 있네요. 레진이지 합성수지인데, 이게 뭐 전체가 합성수지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무늬 때문에 그런,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스펙이 들어가 있지 않나? 보면 에본이 같거든요, 에보니 저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히 그 트리오블 라이프에서 저희가 많이 봤었던 그 이런 화려한 인레이 중에서도 가장 뭔가 실사에 가까운 그런 인레이를 맞아요. 보고 있어요. 진짜 낙엽 같은 네, 느낌으로 그. 정말 공방에서 그런 예술가분들이 한땀한땀 작업한 것 같은 저기 로제도 장난 아니죠. 네. 네, 대단한 색감입니다. 네, 그리고 머신에 대해 곧또 SGL 510 완전히 고급스러운 테일러의 그치. 최상위급 모델에서나 볼수 있는 네, 그런 머신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 너비 45mm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20프레시고의 스케일 길이는 643mm 픽업은 당연히 LR백스 앤썸이네요. 네, 브릿지도 역시 레지네이터 우드. 네, 특이사항은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9만 원. 되게 199만 원. 좋은데 되게 비싸기도 되게 해요. 비싸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게 재기 전에 실측 먼저 해볼게요. 아, 이게 와. 그 여기구나. 우리 아까 봤을 네, 때그 중간에 끝부분에 끝부분에 갑자기 있는. 색깔 확 변하는 거기. 와, 진짜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 나무. 너무. 지르코테 90. 야, 이거 되게 컴팩트하네요. 98로 봐야 돼, 98. 여긴가요? 위에요. 여기요? 네. 네. 98에 75. 이게 75. 라운드 처리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거 무게 재야 되는구나. 네. 네. 해볼까요? 우와. 1차전. 1차전. 무거워요. 그러네요. 저는 처음이니까. 아, 모르겠다. 네, 무게 몇대 몇? 3호. 3호 이상. 네,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3호까지 올렸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겼다. 네, 아, 그렇군요. 3-1. 3-1, 3-1. 어쨌든 정말 무겁네요. 아이고. 2.31. 무겁네. 많이 여기서 무거워요. 더 내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졌군요. 네. 네, 2.31.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지르코테라는 나무가 확실히 뭐 밀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 센가 봐요. 단단한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깔끔하죠? 네. 소리가 마호가니랑 로즈우드의 딥한 부분만 모아서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요. 요런 사운드입니다. 네, 그 진짜 소리가 좀 뭐랄까 약간 다크하면서 살짝 딥해요. 네, 그런 딥해요. 게 가을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낌 나네요 정말. 아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 좋고 바디 색상과 무늬와 아주 잘 어울리는 톤이 나오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기대 좋아요. 네, 이게 과연 앰프 톤이 어떨지. 자, 중립으로 두고. 아유, 좋다. 되게 좋네요. 네. 좋은데?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갈하다.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약간 어두운 색감인데 밸런스 아주 잘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잘 잡혀 있어요. 네, 이게 어둡다고 해서 하이가 낮은 것도 아니고요. 하이 싹 들려 있어요. 들려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오히려 저희 녹음 받으면서 이게 너무 약간 하이 좀 많지 않아? 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올 만큼 하이는 있고요. 그냥 색감이 다크한 색깔 거지. 색깔 자체가 네. 되게 다크하네요. 네. 그죠? 이런 느낌이. 네. 이런 느낌 확 이쁘다. 네. 이쁘네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색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가을 타는 그런 기타네요. 정말 말 그대로. 좋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드라큘라 앤 프렌즈. 네, 드라큘라 앤 프렌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드라큘라 앤 프렌즈에 잘 어울리는 게 그런 다크한 감성, 드라큘라 감성인데 하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개그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잘 뽑아주지 않았나. 뭐, 개그적인 요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참 재기발랄한 그런 네. 표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단순히 우울한 기타로 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또 하이가 되게 잘 살아있어서 충분히 네, 잘 뽑아주는 좋습니다. 사운드를 네. 잘 만들었네요. 네, 좋은 기타예요. 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410화입니다. 410화 테일러의 아카데미 12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 모델의 아카데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북파 공작원님 굉장한 네, 굉장하다 닉네임이네요.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서 일단 선물 드릴 건데요. 한 줄평 대기업 골목 상권 침범의 끝판왕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북파 공작원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북파 공작원님이 침범의 끝판왕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기분이 당신은 북한 침범의 끝판왕이 아닌가요? 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쿨트의 브랜드 네임 상승의 출사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철사.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모터쇼에서 만난 콘셉트카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너무 멋지고 좋은데, 이게 정규 모델로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량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모델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네, 정말 그냥 딱 남슈 출품작 같은 느낌이에요. 네, 콘셉트카. 그만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어색하지 않은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그냥 응원을 네. 해드려야죠. 네. 네. 저희 점수 몇 대 몇? 8.5, 좀 네. 7.0. 네. 저는 좀 후하게 줬어요. 네. 이 뭐랄까 도전 정신과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들지 않았고. 좋아요. 네. 네. 좋은 기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일단 가격대가 저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다음 시간에도 또 고가의 모델인데요. 이 네. 고가의 모델은 저희의 약간 예상 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네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얼스 LE3 CB 토레파이드 코코볼로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그때 할인 적용돼서 169만원에 나왔단 말이죠. 음흠. 그래서 날쿠스틱이어서 저희가 아쉽다고 이거 한 적당히 맞아, 맞아. 한 10몇만원 올라가고 앤썸 박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했는데 왔어. 딱! 딱 그만큼 딱 그렇게 왔어요. 176만 9천원에 LR100 앤썸 박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앤썸 박힌 CB 토리파이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